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제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첫 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은 교재에 주어진 데이터를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H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의 맞춤 탭에서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홈의 글꼴 탭에서 글꼴은 굴림체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제목에 대한 서식인데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글꼴은 굴림체, 크기는 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밑줄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A3부터 H1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의 글꼴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가로방향 테스트 방향 맞춤을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 홈의 맞춤의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A3부터 A4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D3까지 선택, E3부터 E4를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고요. F3부터 G3, H3부터 H4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어 떨어져 있는 영역을 한꺼번에 셀 병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A5부터 A11을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름 상자에다가 참가자 명단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참가자 명단 입력하시고 다음 다섯 번째 H5부터 H12를 선택하신 다음, 홈의 표시 형식에서요, 통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통화 기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통화를 선택하시면 서식에 대한 다섯 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은 첫 번째 데이터 A4부터 H12까지 선택하신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먼저 이퀄 입력합니다. 합계가 60 미만이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퀄 뭐, 뭐, 이거나, 오 r 함수가 필요하겠죠. OR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조건이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있는 g 4셀을 클릭하되, F4, F4를 두번 눌러서, 달라지 4로 바꾸시고요. 그 값이 작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최종 결과가 있는 H4를 선택하되, F4, F4 누르셔서요. 제 시험인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제 시험입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해서요. 문제에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 색깔을 빨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색깔 표준색에서 빨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새 서식 규칙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한 데이터에 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판매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액은 판매수량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23세를 선택하시고 이퀄 판매수량이 있는 C3을 선택하고 곱하기, 그 다음 판매 어, 상품별 단가, 단가입니다. 아래쪽에 작성된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상품명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있는 상품별 단가표에 가서 단가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곱하기 다시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은 바로 앞, 왼쪽에 있는 D3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렀더니 판매액이 구해지는데 산출된 판매액은 10단위에서 버림하여 100단위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구하셨던 값 이퀄 다음에다가 버림한다 그럼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서 심표,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10원 단위에서 내림해가지고 100원 단위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요금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사용 시간을 이용하여 주차요금을 계산해서 표시하는데 시간은 our 미니치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l3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 our 함수 입력하되 k3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시간, 시 부분만을 추출한 값을 구하시고요. 시간당, 음 시간당이라고 문제는 안 나와 있어요. 10분당 1,000원이라고 한다면 1시간은 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분에 1000원이니까 1시간이라면 6000원이 되겠죠. 곱하기 6000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더하기 분 단위로도 계산하기 위해서 미니 n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분을 추출합니다. k3에서 분을 추출하되 어, 10분당 1000원씩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현재 15분이 있는데 15분을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금액이 또 크게 나오죠. 15분이면 10분이, 어, 10분이 1이 될수 있도록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10이 들어가는 거죠. 나누기 10을 하면 15분을 10으로 나누면, 예, 몫이 1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곱하기 1000이라고 합니다. 음, 근데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살펴봤더니, 어, 시, 10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0을 하기 전에 잠시 곱하기 1000을 하기 전에 우리 지금 그냥 곱하기 1000을 했더니 이렇게 7500원이 구해지는데 5분은 생략을 할 거예요. 7000원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미니치를 통해서 구한 값을 분을 10으로 나누어서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int, int 함수를 이용해서요. 가로 열고 미니츠분 넣고 나누기 10한 것을 묶어 주면 엔터 누르면 7,000원이라고 구해지죠. 그래서 끝에 있는 5분은 자르고요. 10분 단위로 해서 어 1,000원씩 곱하겠습니다라는 인트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퀄 시간을 추출하겠다. 아오 함수 이용해서요. 시간을 추출했는데 10분당 1,000원이래요. 60분이니까 1 시간은 6,000원 더하기 분도 계산해야 되는데 분은 10분 단위로 계산할 건데 나머지 10분 미만은 버릴 겁니다. INT 정수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INT 미니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앞에 있는 분을 추출하는 값을 나누기 10으로 해 나눈 값에 정수를 구하면 15분을 10으로 나눠서 정수만을 구한다면 1이라고 구해지겠죠? 그래서 10분에 1,000원이니까 곱하기 1,000하면 7,000원이라고 구해집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개체 일자를 이용하여 개체 요일을 구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어, 위크데이와 추주함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음, 추주함수에는 숫자를 대신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추주함수 추주 안에 위크데이 함수 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다음 리턴 타입을 기본값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값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이냐 수식에 가시면 찾기 참조 영역에 추주란 함수가 있고요. 추주 함수에는 첫 번째 인덱스 넘버 숫자가 필요한데 이 숫자는 개체 일자에 요일 값을 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일 값은 WEEKDAY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크글의 함수의 가로 열고 개체 일자에서 기본값을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 어, d 1 9의 개체 요일의일년번호가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일련번호는 1부터 7이 나오는데 기본값을 사용하면 1이 일요일입니다. 그 1부터 일요일, 월요일 해서 값을 하나씩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월요일 형식도 요일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어, 위크데이 값이 1이 나왔으면 일요일이고요. 2가 나왔다면 월요일이고요. 그래서 각각의 개체 요일이 텍스트로 추적 함수 통해서 텍스트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음, 신입사원 채용 시험 결과표에 판정 값을 구하는데, 서류와 면접과 실기에, 서류부터 면접, 실기에 점수가 각각 60점 이상이고요. 총점이 120 이상일 경우에 1차 합격,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if하고 a n d 하고 min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어, l, 19세를 선택하시고요. if, 만약에요. 음, 조건이 두가지 모두 만족한다면 AND 가로 열고요. 서류 면접 실기가 4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 함수를 민함수를 제시 되어 있기 때문에 민함수를 사용해서 H19부터 J19까지 선택하되 그 값이 크거나 같다 40 최소 값이 40보다 크거나 같다면 모두 다40 이상이겠죠. 두 번째 신표 바로 왼쪽에 있는 총점은 방향키 이용하셔서 K19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값이 2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라고 비교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가로를 닫은 것은 an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요. 심표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1차 합격이라고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심표 한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십니다.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어,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백처리가 되어 있고요. 수식으로 아래를, 수식을 아래로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둘 다, 둘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만 1차 합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원자 합계, 인데요이 비즈니스가인 경우 지원자의 합계를 계산하여 이 49세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의 합계. 그러면 합계니까 썸이 필요할 거고요. 어, 학과명에 가서 이 비즈니스 값니까? 라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d 썸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d s u 함수를 직접 입력할 수 있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d 썸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A31부터 E40 영역 안에서 저희는 지원자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지원자 필드가 있는 D31셀을 선택하고 조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필드명과 조건이 같이 들어갑니다. B42부터 B43을 선택하고 확인. 그럼 224라는 값이 구해지는데 이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계산 작업 다섯 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어, 데이터 안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수시, 음,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피버 테이블 그림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고, A3부터 G20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만들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 안에서 I3세부터 표시해서 결과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I3세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 판매 상품 필드를 열 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업체명을 행 레이블로 드래그 합니다. 금액 필드는 값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업체명은 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판매 상품은 열, 그 다음에 값에다가 금액의 합계를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피버테이블 배치를 다 하셨다면 피버테이블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 피버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테이블 옵션에 갑니다. 문제에서, 음,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면 요약 및 필터에 가셔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할 거면 행의 총합계 표시 의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음, 보고서 서식입니다. 자동 서식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빠른 실행에 추가가 되어 있는 음, 자동 서식을 클릭하셔갖고요, 표 2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시 어, 레이아웃 탭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버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갔을 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작업 피버테이블 내용을 이렇게 결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데이터 통합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 통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H3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가시면 우리 데이터 도구의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서, 음 합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별도로 바꾸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범위만 이제 넣어주시면 되는데, 품명부터 데이터 H3세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 첫 번째 품명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B3부터 F10까지 선택하고 추가. 두 번째, p 1 3부터 F20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 번째, B23부터 F30까지 선택하고 추가 버튼 누릅니다.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과 왼쪽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 표 4에 표 1, 표 2,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 작업 통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있는 상태 표시줄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F5 셀에다가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equal average 라고 입력하시고, 1차, 2차, 3차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1차부터 3차, C5부터 E5까지 선택하시고, 가로닫고 엔터. 이제 평균 구한 값을 F12셀까지 소식을 복사합니다. 그 다음, 소수 한 자리로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5부터 F12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숫자에 가셔서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우리 개발 도, 어,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를 누르시거나 상태 표시줄에 있는 기록 중지 누르셔도 매크로 기록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가셨을 때 다이아몬드,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서 다이아몬드를 선택하시고, 위치는 C16부터 드래그 합니다. C16부터 D21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도형에다가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네, 입력하셨던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연결하실 매크로 이름은 평균입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입력한 텍스트가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이 지정될 수 있도록요. 홈에 가셔서 맞춤 탭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면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 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상태 표시줄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겠습니다. 최고 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C13에다가 최고 점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m a 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범위는 1차 시험에 대한 점수 C5부터 C12까지 선택하고 바로 닫고 엔터. 구한 값을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는데 2 3셀까지 복사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에서요. 현재 최고점수를 구하고요. 이 최고점수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을 굵게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에서 글꼴에서 굵게 클릭하시면 굵게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기, 아 이제 기록하고 있던 거를 기록을 그만 종료하고자 합니다.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그 다음, 최고 점수를 구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도형을 하나 그리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시면 하트라고 있습니다. 하트를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잘못되어 있네요. 다시 갖다 놓을게요. 위치는 26부터 선택해서요. 26부터 F21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트에다가 최고 점수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의 경계란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에 가셔서 최고 점수 선택하시고 확인. 입력한 텍스트가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 될수 있도록 홈에 가셔서 맞춤탭에서 세로, 가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215부터 음, e 2어2 e, e 5부터2 e 6부터네요 제가 한 칸을 더 올라갔네요. 선택하고요. 크기가 2 e 6부터 F 21까지 갖게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작성된 차트의 서식을 지정하는 다섯 문항을 실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 가셔서 3차원 누러, 누적 가로막대형입니다. 3차원에 가서 누적 세로 3차원 누적 가로막대형 그러면 가로막대형에 가서 3차원에 가서 3차원 누적 가로막대형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데이터 범위의 방향, 방향을 열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도구에, 차트 도구에 가셔서 디자인 탭에 가신 다음에 행과 열을 바꾸고자 합니다 라고 행렬 전환 클릭하시면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가로축은 가로 아래쪽에 아, 세로축에 있는 거죠. 여기 사면에서는 가로축, 어, 가로, 에, 가로축 아래쪽에 있네요. 가로, 가로축에 대해서 도둠의 12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도둠의 12 글꼴을 선택하셔서 도둠 선택하시고요. 크기 12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대해서는 도둠의 12 세로 항목축에 대해서 예. 항목축을 선택하시고요. 가로는 값축이었어요. 숫자였으니까 가, 가로 값축, 세로는 이제 문자니까 항목축을 선택하시고요. 도듬의 10으로 지정합니다. 글꼴은 도듬, 크기는 10입니다. 라고 서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례를 선택하셔서요. 오른쪽에 있는 게 범례인데요. 선택하셔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릅니다. 범례 서식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음, 테두리에 테두리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색에 가셔서 실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그림자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합니다.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 다음 둥근 모서리 주기에서 테두리 스타일에. 법내서식 아, 그림자 주셨고요. 그다음에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차트 영역에 대한 둥근 모서리 지금 그림자 다시 법내에서 다시요. 법내 테두리에 대해서 테두리 스타 테두리색에서 실선을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림자에 가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를 선택하시고. 크기를 10이라고 했습니다.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크기를 10으로 지정합니다. 네. 다음은 차트 영역에 대한 서식입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음, 테두리에서 그림자는, 그림자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시고, 그다음 둥근 모서리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닫기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차트의 다섯 가지 서식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